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소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평상시보다 작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린 상태라서 목소리가 상태가 좀안 좋아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비교적 제가 최근에 사용을 해본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말씀이 많은 제품들을 골라왔어요. 그래서 뭐 색조나 스킨케어 제품들을 좀 다양하게 가져왔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는 스킨케어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사용하는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노란색 통이 너무 예쁜 벨라몬스터 블레미쉬 케어 솔루션 패드. 일명 깔라만시 패드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깔라만시 패드가 출시되기 전에 이 당근 패드, 수박 패드도 기존에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벨라몬스터에서 신상 패드가 출시가 됐다고 해서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기존 제품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제품은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사용을 했을 때뭐 잡티 케어나 피부 톤업 효과를 줄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사용감도 순하고 촉촉해서 요즘 매일매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새롭게 사용해보고 있는 스킨케어들 중에서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코르테 리포솜 세럼이에요. 요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건 본품이 아니고 약간 좀 샘플 같은 거를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스킨케어는 한 이틀 정도 사용을 해보면은 나한테 맞는 제품인지 맞지 않는 제품인지 좀 빠르게 알수 있잖아요. 근데 리포솜 세럼은 진짜 사용을 한지 하루 만에 바로 효과를 느꼈던 제품이에요. 제가 사용을 했을 때는 유수분 밸런스를 딱 정확하게 맞춰줘서 피부결이 되게 매끈해졌다? 좀 탱탱해졌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았거든요. 이게 흡수력도 좋아서 아침에 사용했을 때도 메이크업이 밀린다라는 느낌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사용하기 전까지 이 제품을 몰랐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본품을 구매하려고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꽤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효과면은 이 가격을 주고서라도 다시 본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어요. 다음은 그라운드 플랜 데이 앤 나이트 시크릿 모이스처 크림인데 이 제품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가장 사용 기간이 짧아요. 제가 한 3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일단 만약에 이걸 여름에 사용을 했었다면은 약간 좀 사용감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이 딱 환절기고 건조함이 느껴지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촉촉하면서도 되게 보습감을 딱 제대로 주는 제품이라서 요즘처럼 건조한 환절기에 사용하기 진짜 좋은 텍스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쓰기 전까지는 사용하는 크림에 오일을 섞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그런 오일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영양감이나 보습감을 제대로 딱 넣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겨울까지도 꾸준히 잘 사용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 그라운드 플랜 크림을 쓰기 전까지 섞어서 사용했던 제품인데 유명한 제품이죠.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페이스 오일이에요. 약간 이런. 이거는 사실 제가 뭔가 따로 드릴 말씀 없이 진짜 유명한 제품인데 일반적으로 오일이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사용을 했을 때 되게 가볍게 흡수되는 오일이 있고, 약간 좀 무게감 있게 영양감을 주는 오일이 있는데,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페이스 오일은 후자에 속하는 오일이죠. 사용을 했을 때 오일리한 느낌이 딱 드는 제품인데, 그래서 저는 아침보다는 밤에 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림에 섞어서 사용을 한다던가, 손에 몇 방울 덜어서 이렇게 문질러서 피부를 살짝 눌러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 제품은 사용을 할때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는 게, 근데 제품을 열면은 따로 펌핑기가 없이 그냥 여기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뚫렸어요. 이 제품을 사용해줄 때 약간 기울여서 사용을 할 때도 있는데 스포이드로 이렇게 살짝 액을 빨아들여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사용해야지 좀 약간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일 고를 때 향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 뭔가 향이 좋은 오일은 마사지를 하기도 되게 좋아서 향을 보는데 바비 오일은 향도 되게 진짜 편안함을 딱 주는 오일이라서 얼굴에 사용했을 때도 뭔가 향 때문에 거부감 없이 사용하기 좋은 오일이에요. 유난히 겨울에 좀 건조함이 많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바비브라운 오일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이크업 포에버 매트 벨벳 스킨 블러링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되게 최근에 출시된 제품은 아니고 출시된 지꽤된 제품이죠. 근데 저는 이게 왜 궁금했냐면은 제 주변에서도 되게 평이 갈렸어요. 이게 되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용해봤는데 별로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되게 궁금해서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요렇게 생겼어요. 열면은 일반 파우더 팩트처럼 생겼는데 양면이 다른 스펀지도 내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사용해본 적이 없고 일반적인 피니쉬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브러쉬로 굴려서 사용을 해봤는데 왜 평이 나뉘는지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사용하고 나서 이 파우더를 올렸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메프 파우더처럼 기름기를 좀 쏙 잡아주는 파우더에 익숙하신 분들은 제품이 되게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뭔가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유분감을 100% 잡아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좀 촉촉한 루스 파우더를 굳혀놓은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사용을 했을 때 브러쉬로 굴려서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직후에는 약간 메이크업이 두꺼워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피부 위에 살짝은 뜬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불호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용하고 외출을 해보니까 장점을 또 알겠더라고요. 뭔가 평상시에는 이런 부분이 무너졌어야 되는 부분도 딱히 무너짐이 크게 없었고 그러면 뭐 건성이나 지성이나 이런 피부 타입도 많이 가릴 것 같고 사용했던 베이스랑도 궁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제품은 백화점에서 꼭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카페인 홀릭이라는 팔렛인데 가을에 사용하면 딱 예쁜 이런 불그스름한 계열의 색상들로 예쁘게 출시가 됐는데 에뛰드하우스 싱글 섀도우는 사용을 했을 때 진짜 가성비 되게 좋게 밀착력도 좋고 발색력도 좋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섀도우 팔레트는 약간 그런 싱글 섀도우에 비하면 밀착력이 살짝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사실 이렇게 팔레트로서의 색 구성은 너무 좋은데 각각의 색상을 봤을 때는 되게 눈에 띄게 예쁘다라는 색상은 또 없어서 그 점이 약간 아쉽긴 했어요. 다음으로는 바비 브라운 신상 리퀴드 립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버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유광이 있고 무광이 있잖아요. 무광이 매트한 버전이고 이렇게 반짝거리는 유광이 촉촉한 글로시한 버전인데 두 가지 타입을 둘 다 사용을 했을 때 마무리감은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뭔가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랑 살짝 글로시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차이가 있는데 보통 촉촉한 타입의 리퀴드 립은 약간 발색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질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쫀득하게 올라가는 텍스처라서 발색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것도 매트한 타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촉촉한 버전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쫀득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고요. 보시면 약간 광이 느껴지는 게 촉촉한 텍스처고 요게 매트한 텍스처거든요. 마무리감은 살짝 차이가 있는데 둘 다 약간 발색력이 되게 높죠. 저는 일반적으로 매트한 타입을 더 좋아하는데도 이번 제품은 촉촉한 타입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